일단은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시발점이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령님, 네. 드디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는 이슈가 많이 돌더라고요. 와우!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네. 효과가 정말 있을지 한번 공수를 받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수를 받아볼게요. 일단은 당장에는 뭔가 이렇게 시발점이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제 효과에 대해서 좀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당장에는 뭔가 코로나가 이제 아 극복했다처럼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적인 뉴스는 전해주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게 치료제가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는 치료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기 있죠, 감기. 감기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먹는 감기약은요, 감기의 그런 이제 강도를 늦추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아픈 거를. 그게 치료제가 아닙니다, 감기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지금 유행한 지 2년 만에 치료제가 나왔다? 요거는 제가 코로나 초창기에도 이제 요번에 백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완성된 백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통하고 어떤 사람한테 통하지 않는 그런 약이라고 해요.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가지고 4차 완벽해지는 형국이라고 하니까 한 번에 절대 듣는 백신 아니다. 이거는 1차, 2차, 3차까지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치료제도요, 먹고 나서 코로나가 치료가 된다고 해서 또 뭐 코로나가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 치료제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코로나 다 낫는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 사료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영향은 주긴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잡는 그런 형태의 그런 치료제는 아니지 않을까. 백신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많은 게 임상을 많이 거치지 않고 좀 급하게 나온 백신이다 보니까 지금 3차에 4차에 5차 몇 차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불만 사항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맞았다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 먹는 코로나 이거 치료제도 아마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공수를 받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